2015년 5월까지 이제 기는데 땅값만 해가지고 한 2,500억 원. 또 공사비만 한 1조 원을 투입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 그런 사업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은 저 용적률이 이제 완화되니까 10층까지 완화를 해줬어요. 360%까지 240%였던 것이 360%까지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걸 샀습니다. 샀는데 거기에 10층 지하 5층 지상 10층까지 이 갈 수 있는 그 빌딩이 6개 동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연 건축 면적만 하더라도 한 10만 평방미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저 알랜디 단지가 들어서는 거죠. 2010년 1월 달에 거기에 용적, 그러니까 4층으로 용적률이 240% 제한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0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자마자 이걸 추진을 하니까 중앙도시계위원들이 한 50분이 계십니다.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들도 장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신무자들도 아이 2010년 그 전에 구청장이 뭐 띠댕기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를 제한해 달라고 해놓고는 새로운 구청장이 이제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링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걸 또 이렇게 풀어달라 10층으로 완화해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은 그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단 R&D 부지로 정해지면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이 500%나 줍니다. 500%.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400%까지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그런 서울에 있는 R&D 부지가 다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예?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. 이게. 근데 왜 해필 우리 서초만 4층으로 용적률도 400%인데 최고 400%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데 240%로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 알짜배기 땅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체가 들어올 리가 없다. 작년 8월에 그게 저 10층으로 완화됐으니까 거의 뭐 1년 한 반쯤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. 대기업체에서 이 돈보따리를 푸더라. 그게 제일 큰 효과예요. 그러면은 1조 원, 1조 한 3천억 원 가량 거기다가 투입을 하니까, 예? 민간 자본을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1년에 한 6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 2015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 한 만 명이 거기에 근무하게 됩니다. 의료 관광을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서초구는 약 한 1200개 가량의 중대형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. 있는데 강남대로를 따라 가지고 이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에 가는 성형 관리, 성형이라든지 피부, 안과, 척추 이런 대형 병원이 돈을 하여튼 이렇게 대박을 내는 병원들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외국 그 의료 관광 이런 사람들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. 거기에 의료 관광, 해외에 환자들을 모시고, 오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 수수료 20% 내지 30%를 받는 것이 아니고, 절반 이상을, 환자가 내는 절반 이상의 비용을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. 브로커가. 지금 한 120개 업체가 사단법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85개 정도가 그런 병원이고 또 이제 수술했다 해가지고 뭐 수술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식당에서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
그래서 호텔도 한열몇 개. 또 대형 식당도 또열몇 개. 이래가지고 120개 정도가 사단 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럼 외국 바위가 하나 오므해서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만한 그저 돈을 우리 한국에 떨어뜨리고 이제 가니까 이게 또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다.